충성 촬영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바빠서 차를 지금 꼭 이거 하나 찍어드리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네, 차주한테는 한 2시간 걸린다. 왜? 지금 이분이 엔진 점검 지시등이 누른다고 한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못 만나보고 바쁘니까 다른 이제 업소에 가셔서 뭐 이니비터 스위치도 교체하고 그랬더니 엔진 점검 지시등이 들어갔다가 정상화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P에서 드라이브를 연다든지 R을 연다든지 그러면 덜컥 친다. 그 얘기를 하고 가시고 두 번째는 후진등이 안 들어온다. 또 후방 카메라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밖으로 나왔더니 변속기가 3단으로 고정되어 있고 드라이브 신호가 가 있는 상태. 그런데 계기판에는 신호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캐너를 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서 또 점검을 한번 해보고 또 공장에 가서 잠깐 회로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손님들을 피해서 도망가와서 바빠서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에 타서 시운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엔진 점검 지시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에어백도 들어와 있는데 제가 선생님 말씀 안 하는 거지 아직은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제가 후진을 한번 여보겠습니다. 덜컥 다시 한번 피해서 후진 덜컥 그렇죠. 여기 후방 카메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화면이 멈춰 있네요. 자 바로 P에서 드라이브를 하면 털컥. 그런데 지금 현재 R에서 드라이브 하면 털컥거리지 않네요. 자 그럼 우리가 스캐너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죠. 자 고장코드 너 왜 그래? 변속기 레인지 PR&D 헤로 이상 예 떴네요. 그러면 이걸 고장기록을 삭제 완료. 고장코드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데이터 값을 한번 볼게요. 자. 시프트 레버 스위치 D 드라이브. 지금 현재, 변속 레버는 P 위치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시프트 레버 D. 자, 그러면 R을 여도 변화가 없어요. 자, 드라이브였어. R에서 드라이브를 여면 털컥거리질 않네요. 근데 신기한 것은 P에서 드라이브하면 털컥거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계기판에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에가, 우리가 레인지, P, 예를 들어서 R, N, D 드라이브 위치가 와야 돼. 그럼, 자, 스포츠 모드로 해도 전혀, 반응이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차가, 다른 정비업소로 지금 두 군데를 방문을 해서, 한 군데에서는 이니비터 스위치를 교체하고 안 되니까 뭐 컴퓨터를 교체해야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또 판단을 받았고 또 이제 기아 뭐 대리점에 가서 서비스 가서 보니까 이니비터 스위치를 다시 교체해야 된다. 근데 교환했다.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저한테 지금 한 4, 5일 만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뭐 아침에 일찍이 지금 맡겨놨는데 하도 미안해서 조금 순서를 제끼고 점검을 해봤더니 지금 이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지금 현 기어 위치가 지금 3속으로 지금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예, 고정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주행을 한번 해보고. 또 혹시나 이 3속에서 4속으로 변속이 되는가. 자 스타트에도 3속으로 그냥 변속이 되네요. 그대로
변속이 되질 않습니다. 차주분은 이 변속되지 않는 걸 아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3단 이상 변속이 안 돼요, 아니면 스타트 3단으로 이렇게 잘 나가지 않네요, 이런 그 불편함을 호소를 안 하고 단순하게 그분은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고 차가 털컥거리고 후진 시에 항아리가 안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또 여러분과 함께 스캐너에서는 변속이 전혀 안 되네요. 역시 주행도 변속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공장에 들어가서 또 고물이지만 컴퓨터 헤러들 한번 보고 여러분과 함께 또 조사를 해서 과연 어디가 가장 문제인가 먼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K5 헤러들을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얘가 이니비터 스위치, 그죠? 얘가 이니비터 스위치고, 자, 이니비터 스위치에 뭐가 들어갑니까? 오토 TM에서 전류가 공급이 되네요. 종전에는 헤러더들이 대부분 컴퓨터에서 시작이 되는데 얘는 지금 전류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오토 TM 15A에서 전류가 들어가서 여기서 분배가 되는 드라이브 입력,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가 N, R, 그렇죠? P 입력. 여기에 레인지가 이거의 스위치입니다. 그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전환이 돼서 PCM 요리 지금 입력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헤러더를 보니까, 자, 이니비터 스위치가 불량하면 예를 들어서 뭐 D 드라이브에서만 접촉이 불량하다든지 뭐 또 R에서 접촉이 불량하다든지 P에서 접촉이 불량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현상이라는데, 이 차는 지금 특이하게 드라이브 입력 신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거는 지금 현재 아마 이쪽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접촉점이 지금 현재 움직여도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지금 에거의 그 회로가 불량하니까 이렇게 지금 컴퓨터 상으로 지금 불량이 떠 있는데, 지금 R에 지금 현재 이 뒤에 후방 카메라도 안 된다.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니비터 스위치를 먼저 지금 현재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교환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휴즈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EC11번 커넥터 쪽을 접촉 불량을 먼저 확인해 본 것이 정비 방법의 순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먼저 휴즈를 보고 그 다음에 휴즈가 이상이 없으면 EC11번에 이게 19번 핀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핀을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배선이 끊어졌든지 접촉 불량이 한 군데 두 군데서 났든지 아니면 휴즈가 끊어졌든지, 휴즈가 만약에 끊어졌으면 차주님께서는 돈을 엄청 번 겁니다. 예.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휴즈를 확인을 먼저 해본 것이 절차상 같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K5 문제의 K5를 우리가 또 가서 휴즈 박스를, 정선 박스를 뜯어서 휴즈 상태를 또 확인을 해서 여러분 같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니비터 스위치 커넥터가 확실하게 끼어졌는가 또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현명하겠죠? 이거 이니비터 스위치입니다. 이니비터 스위치가 제대로 끼어져 있네요. 스위치도 교체된 상태고. 자, 그럼 문제 엔진룸 동선 박스가 나와. 오토 TM 휴즈가 어디가 있었고, 아, 여기 있네요. 지금 현재 오토 TM 15A 적어졌죠? 이걸 오늘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림상으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네요. 얘가 지금 현재 15A가 들어가 있네요. 10A가 꽂아졌네요. 이 키프라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공구가 너무 좋네.
근데 여러분, 아니 눈여겨갖고 휴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 어,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꽂아갖고 그럼 또 우리 그 테스트하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본 걸 바람직하겠네. 저희 공구들을 또 많이 쓰니까, 예, 그냥 뭐 남아난 게 없어. 자, 전류는,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쪽 안 들어오네요. 예, 휴지 나간 거.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도 지금 휴지가 안 나갔으면 플러스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휴지가 나갔어. 단순하게. 아, 이거 똑같은 휴지가 없으니까. 아, 여기 있네. 15. 15A 휴즈 껴볼게요. 자, 그리고 테스트. 항상 확인 사설이 중에 꽂자마자 나가본 경우도 있으니까. 자, 예, 확실히 들어와 있죠. 자, 여러분, 퓨즈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피 경고등이 저 피 레인지 불이 안 들어오네. 고장 코드. 응, 없어. 그러면 서비테이터 값 봅시다. 아직도 살아있네. 지금 현재 컴퓨터 상으로도 고장 코드 없어. 자, 왜 고장 코드가 없는데 피가 안 들어오지? 자, 그렇죠. 아직 시프트 레버 D 상태 그대로 있어요. 데이터 값을 보니까.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시동을 껐다가 한 1분 후에 다시 걸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 컴퓨터는 아직까지 퓨즈가 꽂아져서 신호가 가 있더라도 아, 나는 아직도 아파. 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아물게 했어도, 아, 아픈 기억이 있어. 이것을 지워주려면 시동을 꺼야 됩니다. 자, 시동 한번 꺼볼게요. 자, 껐어. 통신도 꺼졌어. 에러. 자, 다시 켜볼게요. 아이, 시리가 데려간 게 내가 키가 작아서 짤로와 발이죠. 아, 이거 이럴 때는 좀 당황한 것들에서 없더라고요. 자, 시동 걸고 보세요. 시동 바로 가니까 좋습니다. P 레인지 들어왔죠. 자, R, N, D 들어왔죠. 그러면 아까 졌습니까? 알렸을 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역시, 예, 그렇죠. 자, N에서 다시 R. 후방 카메라. P에서 R. 후방 카메라. 들어왔죠? R 신호고. 그러면 스캐너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자, 다시. 아이, 그 스캐너가 똑똑해갖고 빨리빨리 들어가네. 자, 고장코 다시 한번 보고 확인. 없어. 지우고 완료. 다시. 데이터 값. 시프트 레버 스위치 P. 자, 다시 이어볼게요. R. 그 R 신호 같죠? 그죠? 차도 털컥 거리질 않죠? 그 다음에 N. 그쵸? 다시 드라이브 해볼게요. 드라이브. 예, 어떻습니까? 1단. 다음 기어 위치 1단. 현재 기어 위치 1단. 다시 뺄게요. N. 다시 P. 다시 드라이브 바로 열게요. 털컥 거림 없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많냐면, 다른 업소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점검을 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저도 예상했던 것이 이걸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계단을 오를 때 먼저, 어쨌습니까, 여러분? 7계단, 8계단 올라가서 먼저 그것부터 점검을 할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계단이 10개가 있으면, 처음부터, 1부터 먼저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회로도를 보고, 고장 개소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계단을 먼저 밟을 것인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노하우가 있고 정비를 아주 잘하신지는 저도 많이 알아요. 알지만은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데서 점검을 안 해보고 이니비터 스위치부터 먼저 교체하고 이러면 그 다음 정비사도 역시 이 앞에 분이 이러이런 점검을 했으니까 이걸 교체했을 것이다 라고 그걸 또 점검을 안 해버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 계단부터 밟아라. 오늘의 교훈입니다. 중생 고맙습니다.